잡채발광 정디쓰리 되고 싶다. 발명계 반짝반짝 더욱 빛나는 자체발광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반짝반짝. 자, 발명계 자체발광 정디쓰리 되기 위해서 우리 박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를 발명계의 반짝반짝 빛나는 네, 발광. 발광? 할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네, 투명한 물 같은 액체 두 개와 약간 갈 색깔의 액체가 보이네요. 이 주인공은 루미놀입니다. 루미놀? 네, 루미놀 용액은 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산화제를 만나면 빛을 내는 성질을 가집니다. 어떤 안정한 물질이 산화제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을 만나면 불안정해집니다.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저처럼 막 들떠있나요? 네.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빛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과학수사 관련한 드라마에 아마 많이 그 피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여기다 섞어보시겠어요? 얘는 지금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루미놀 용액을 넣고 볼게요. 다음으로 과산화수소를 넣어보게 됩니다. 불안정해지겠네요. 네. 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나야 하는데요. 잠깐만, 안 나는데요? 안 나는데? 끝이 아니에요. 또 뭔가 있나요? 네. 피의 성분으로 만든 이 헤모글로빈 용액을 넣게 돼요. 우리 피 안에 철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철이 만나면? 반응을 촉매시킨다고 해요. 반응을 촉매시킨다? 네. 그러면 이제 빛이 날 겁니다. 바뀌어라. 얏! 바뀌어라! 바뀌어라!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불을 꺼볼까요? 자,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오! 와, 대박! 아바타의 가상현실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이 루미놀이 어떻게 범죄 수사에 활용이 되나요? 여기 뭔가 수상한 옷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아, 전혀 수상하지가 않는데? 잠깐만요. 아니, 박사님. 정말 깨끗한데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게 과학이겠죠? 루미놀 용액을 한번 옷에다 뿌려보실까요? 자, 정디슨이 CSI 과학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 대박! 오, 푸른색으로! 푸른색! 피 안에는 이제 철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닦아낸다고 해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철 성분이 있다면 그 액체를 뿌렸을 때 푸르게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루미놀은 반응이 좀 더 빨리 끝나는데요. 이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더 오랫동안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래 간다고요? 네. 여기 디페닐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화학 발광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빛나는 걸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회오리를 만들어 한번 가볼까요? 회오리요? 네. 어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 이 안에? 네. 오. 제가 과산화수소를 먼저 넣었고요. 네. 디페닐 옥살레이트를 또 넣어보겠습니다. 노란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그래서 반응이 일어났나 봐요. 네. 안정화되어 있는 이 물질과 만나면 불안정해지죠? 네. 그러면서 빛 에너지를 발산한다. 맞나요? 네. 이게 보면 섞이지 않고 위에 뜨는 게 보이시죠? 네, 살짝 떠있네요. 액체 안에는 하얀색 알력이 있어요. 네, 바로 자석이에요. 이 장치를 켜면 그 자석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해요. 돈다. 네. 돈다. 빙글빙글. 뭔가 블랙홀처럼 점점 가운데 지금 아주 잘 보였어요. 와, 대박. 혹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채소들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먹고 제 피부 관리하면서 자체 발광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품 속에 들어있는 형광 물질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비타민이에요. 이건 이 자체로 이제 빛을 발하는 걸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바로 이 등. 이거는 자외선 등입니다. 아, 자외선. 네. 이 자외선 등을 비추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빛이 닿는 곳이 빛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안에다가 한번 저 비타민을 넣어볼까요? 여기다. 이게 지금 노란 빛으로 빛나고 있죠? 네. 비타민 음료 안에 들어있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자외선에 반응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보셨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자, 다음 시금치인데 시금치에도 발광 물질이 있나요? 네. 저희가 에탄올에다가 이렇게 시금치를 넣어놨어요. 시금치 안에 있는 엽록소를 추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무슨 색이죠? 녹색입니다. 녹색. 네. 등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라. 와, 빨간색이 됐어요. 와, 대박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엽록소는 이제 광합성을 하려면 빛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빛 에너지를 받아서 나에게 필요 없는 애들을 다시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붉은 빛의 형태로 발광을 하는 거죠. 와, 녹색이 아니고 붉은색. 저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빨리 만들러 가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